오늘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에 이호석 연구원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컨투스 홀딩스, 모비릭스, 네오이즈, 위메이드 플레이입니다. 네, 이 중에서 그렇다면 특히나 어떤 종목들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컨투스 홀딩스가 첫 번째 종목인데요. 이거 컨투스 홀딩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짚고 넘어가는 문제가 결국은 지금 시세가 이게 뭐 낙폭 과대 종목들이 반등하는 시점에서 총량주에 주목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 중에 한 게임주간 섹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대형 게임사보다는 중소형 게임사 중에 그 다음에 신작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추려봤다라는 먼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컴투스 홀딩스고요. 컴투스 홀딩스는 뭐 사업지주사, 게임빌이었습니다. 그 매출액 자체가 뭐 실제로 게임을 출시하는 사업 수익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회사인 컴투스와 코인원에서 나오는 이제 지분법 수익도 존재를 합니다.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하면 프로야구 스포츠타즈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실제로 실적 같은 경우 2분기가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이 약 9억 정도긴 한데 전 분기에 적자였던 점을 생각해 본다면 흑자 전환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자회사 컴투스 같은 경우가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이라는 게임이 8월 16일 오늘 국내 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4분기에 글로벌 출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비수기가 지나고 나서 3분기부터는 신작 모멘텀에 따른 외형 성장이 존재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8일에 이제 워킹 데드 올스타즈라고 하는 게임을 이제 런칭을 했었는데 퍼블리싱을 했었는데요. 뭐 이 게임은 뭐 수집형 RPG 모바일 게임인데 뭐 출시하고 나서 국내 매출 순위 100위권 안에 들어왔었고 3분기부터는 100위에서 150위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워킹 데드라는 IP 자체가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되게 낮은 IP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선방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오히려 북미나 유럽으로 이제 8월 말 글로벌 출시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네오이즈인데요. 네오이즈는 이제 웹보드 장르를 중심으로 한 게임 개발을 하고 퍼블리싱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제 웹보드 시장은 이제 NHN과 네오이즈가 과점을 하고 있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7월부터 웹보드의 이제 월 게임 결제 그리고 1회 배팅 한도 자체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과금할 수 있는 구조가 더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장 규모 자체가 더욱더 커지는 이제 모습이 좀 기대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모습이고요. 또 이제 국산 MMORPG를 이제 일본의 퍼블리싱 사업을 하고 있는 게임온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요. 이 자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용 효율화를 통해서 인건비를 줄여가면서 이 부분에서도 뭐 실적에서 좀 상향되는 뭐 그런 그 모멘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신작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중소형 게임사 인수를 해서 뭐 모바일 시뮬레이션 게임인 뭐 고양이와 숲이라든지 이런 게임들도 이제 하반기에 런칭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2분기에는 신작 라인업으로 이제 한 5개 정도의 게임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이런 모멘텀들이 굉장히 하반기에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될 것이고요. 신작 중에서 제일 기대감이 높은 것이 뭐 소울 라이크 유 RPG라고 하는 피의 거짓이라는 건데요. 내년 1분기 출시 예정이거든요. 출시는 내년 1분기겠지만은 출시하기 전에 여러 이제 게임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상이 공개가 될 것이고 그에 따른 기대감을 높여갈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가장 가까운 모멘텀이라고 하면 8월 24일에 게임스컴 이제 2022에서 피해 거짓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뭐 이러한 것이 모멘텀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소울 라이크라는 장르가 이제 그 개인의 피지컬 그러니까 개인의 그 능력이 좀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장르라서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요. 올 초에 나왔던 엘든링이 첫 달에 이제 1340만 장 판매가 올렸던 기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거짓이라는 장르 자체도 뭐 엘든링만큼 흥행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기대감이 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성 연구원이었습니다.